네, 안녕하십니까. 농델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라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에서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구미 강동 메가박스에서 무료 상영회가 있습니다. 이그 무료 상영회는 PMTU 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락스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협찬을 한 곳이 커피집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 TMTU 문화재단에서 첫 공식 행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날 소설 트러스트 미의 저자 김근아 작가가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공감해서 시네마 콘서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때 그 안동데일리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의 영화 알라 무료 상영회가 열린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구미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날 그 행사장에 호운도 감독님, 그리고 김규라 작가, 그리고 정길선 박사, 그리고 장영희 대표. 장영희 대표는 TMTU 캠페인 구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미 지역의 경과 보고도 이날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영화는 127분입니다. 영화 상영 시간이 127분, 그러니까 2시간 7분이고요. 이날 다양한 행사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TMTU 경품 추첨도 있고요. 이날 경품 추첨에는 에코백, 그리고 머그컵, 티셔츠, 트러스트 미 책두 권을 김구나 작가가 직접 서명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영회가 끝이 나면은 커피집 공감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TMTU 토크쇼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구나 작가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고요. 한 40분 정도 갖게 되고, 정길섬 박사와도 30, 40분 정도 이런 TMTU에 대한 소개, 그리고 튀르키예와 한국 간의 역사적 그런 그 배경, 그리고 한국 전쟁, 그리고 TMTU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녁 6시 10분부터는 커피숍, 커피집 공간에서 15분, 그러니까 식사 도시락으로, 준비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335 프리타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친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8시에 저녁 행사가 모두 종료가 되는데요. 종료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 구미 행사에 안동데일리에서 유튜브 촬영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 가을에도 또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날 우리 그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끝으로 구미에서 감동의 영화 알라 무료 상영회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소는 구미의 강동 메가박스에서 시작이 되고요. 오후 1시 30분에 29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미리 오셔가지고 착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끝이 나면 이제 입장이 끝이 나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안동데일리 소식, 영화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6일, 그 다음 주는 안동데일리가 주최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 안동 데일리가 주최하는 그 방송은 영화는 5월 6일 안동 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에 무료 상영회가 개최된다는 광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광고 그리고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편집 없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날 그 이런 그 행사들은 지금 터키에 대지진이 났는데요. 도끼 기금 모금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